엄마의 손맛, 고향의 따뜻함을 품은 뿔지 않은 잡채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옥이네 TV의 순옥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하는 날이 많이 있었는데요. 순옥이 남편 병철이는 가족들을 반가워하면서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 보입니다. 어머니가 병철이에게 자주 해주셨던 잡채를 만들어 병철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잡채는 뿔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잡채이니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맛있어.